경북에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단체가 있습니다.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23개 업체에서 한 50여 품목이 한임섭 회장님과 같이 홍보하러 나왔습니다. 올해만 들어서 벌써 다섯 번째 이런 행사에 참석하기로 하고 있습니다. 해외 행사요? 해외에서요. 예, 두바이에 나가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. 또 대만에서도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. 예, 또 미국에 이렇게 왔습니다. 이번에는 중국 연변에 또 가서 할 것입니다. 이렇게 다섯 개의 큰 행사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한 음식을 세계인에게 알려보자. 예, 이런 취지로 이런 행사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들 우수한 제품이 있으면 이게 판매가 돼야 됩니다. 그냥 뭐 국내에서만 유통이 활발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좀 팔려야 됩니다. 동포뿐만 아니고 현지인에게 팔리기 위해서 저희들 해외 판촉전은 물론이고 여러 국가에서 열리는 국제식품산업대전에 많이 출전을 시키고 있고요. 또 뭐 LA라든지 또 시카고가 시작을 했지만 한인축제에도 많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식품이 참 좋은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? 대표적으로 김밥이라든지 나와서 얼마나 큰 인기를 받았습니까? 그러나 이제까지 잘 알려지지 않다가 한류 열풍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적인 열풍을 받고 바로 저희들이 이제 또 알려지게 되는 이런 기회를 잡았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정말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갖고 온 우리의 전통식품을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. 해외에서 이미 미리 나와서 이런 좋은 사업에 성공하신 우리 교민들이 이번에 저희들 이런 제품들과 함께 힘을 보태주신다면 저희들이 세계에 나가는데 더 빨리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 많이 도와주십시오. 안전한 농산물 경북이 만듭니다. 그리고 또 안전하게 이걸 잘 가공을 합니다. 그래서 해외 소비자 동포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경북 최고!